네, 오늘 봉독하여 드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서 본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부터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밑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통해서 볼 때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점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 두 번째는 창조의 자리, 셋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는 요한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억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강력한 엄청난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줄 더 내려가면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선언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은 왜 굳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할 때에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결국 말씀 또는 말, 언어, 단어 이런 것은 생각과 관념의 구체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볼펜 하면 여러분이 손에 잡고 쓰고 있는 어떤 필기 도구를 생각합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생각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통해서 나타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라 로마 그 신화들을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서양 신화를 보면 신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정호 또는 교활함, 속임, 배반, 무자비, 군림 이런 형태로 신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가이아라는 대지의 신이 있었는데 우라노스라는 하늘의 신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아주 교활하여서 자기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실각시키고 신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적대의 관계는 크로노스가 낳은 아들 제우스에게 또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정오와 배반과 무자비함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우라노스를 배반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신들의 지배자가 되었던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도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삼켜버립니다. 이것을 정오하던 레아는 마지막으로 낳았던 아들 제우스를 숨기고 그 대신에 강보에다가 바위를 싸가지고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크로노스가 그것을 삼켰습니다. 성장한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약이든 음료를 마시게 해서 크로노스가 속에 있던 것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위장에 들어있던 레아의 다른 자녀들과 바위가 모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런 것이 서양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신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에 그들에게서 어떤 인격을 느낄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바람직스러운 인격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몇 차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격은 바로 도둑의 인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주는 듯한 그의 발언은 사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또 다른 곳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성경에 나오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일종의 친밀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로서 이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또 화해나 친밀함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모욕을 주고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보통 선의의 징표이면서 신뢰와 우호 또는 화해와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저 랍비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 랍비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그를 부를 때에 부르는 그런 호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그를 은30에 팔아넘기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유다의 입에서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한가? 여러분, 아까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감동이 없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대단히 심각한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유대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나는 불가능이다. 예를 들면 정월 초하루에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드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한 흰을 넣고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 제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12달이 다 제사 드리다가 지나갈 만큼 많은 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됐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엑스선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거 찍으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엑스선이 우리를 치료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증상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 그 엑스선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가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수술을 받아야 아니면 약을 복용해야 우리는 그런 드러난 증상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의 은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그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기록된 규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크리스마스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라,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은혜로운 분이고 그분의 본질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조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드러진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의 창조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법칙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예수님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면 우리는 창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된 세계는 그냥 창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는 소중할 만큼 또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세계이지만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할 대상은 그가 만든 것들보다는 그것을 만든 하나님, 이 바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해를 숭상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해 뜰 때 나가보면 그 뜨는 해를 향하여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리아라고 하는 신입니다. U라고 써야 되는데 Y라고 써놨네요. 수리아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짠드라 또는 짠드라고 하는데 그거나 라카 뭐 이런 형태로 인도 사람들은 달을 숭상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뜰 때에도 또 그런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신들을 특별히 경배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일에 그 특별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힌두 템플을 방문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미개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처럼 어리석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보다 많은 월급이나 연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그냥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 창조주인가? 아니면 그분이 창조해 놓은 것인가? 때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더 애지중지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건축가가 지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토론이 일단의 과학자들이 소위 지능설계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학자들 가운데 지금 지능설계 이론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론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지능설계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인류는 계획되고 설계된 우주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자연 선택과 도태와 같은 우연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능을 가진 원인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능설계 이론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윗의 진화론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연 선택과 도태, 우연한 변이에 의해서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는 이론인 것입니다. 우연하게 변종이 되다가 결국은 이같이 인류가 태어나게 됐고 지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저렇게 변이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부분입니다. 바위가 생겼고 거기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골이 생겨지고 이거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것은 누군가가 저렇게 형상을 고안을 하고 저것을 깎아서 저렇게 이 사람이 한 작업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것은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고 고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로켓의 그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큰 바위 얼굴들 저기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하였는데 이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의 4장에 보면 자기 이론의 맹점을, 그 어려운 점, 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난점이 있는데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이 주장에 어려운 점, 난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수많은 연속적인 그리고 조금씩 이루어지는 변이에 의해 형성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내 이론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이론의 핵심은 수많은 변이에 의해서 또 연속적인 변이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변하는 이 변이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유기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시가 되면 그러면 자기 이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좀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명체가 안 변하고 계속 있는 게 있으면 자기 이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써가지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어떤 존재가 오랜 기간을 놓고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제시가 된다면 내 이론은 절대적으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윈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이제 전제를 하냐면 오랜 세월을 전제로 하고서 그런 기간 동안에 서서히 조금씩 변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인류가 생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을 갖다가 캠브리언기라고 부르는데 대충 한 5억 년, million year ago, 한 5억 년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보냐면 삼엽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정해놓고서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실체가 아니고 17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삼엽충이 왜 5억 년 이상이 되었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는 이 캠브리언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캠브리언기가 이렇게 5억 년이나 됐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아, 거기에 삼엽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순환 논리라고 부르는데요. 맹점입니다. 이 두 개만 놓고서 이걸 물으면 저걸 대답하고 저걸 물으면 이걸 대답하는 뺑뺑이 도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3년에 알래스카에서 삼엽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수 처리 시설에서 삼엽충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윈의 이론이 무너졌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5억 년이 넘어도 안 변하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 것인데 저것을 갖다가 엄청난 기간을 사용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점차 진화되고 변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가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실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화론 생물학자인데요. 굴드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화석 유물들 속에서 변화되는 그 형태가 지극히 희소하다는 것은 고대 생물학의 기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삼성과 두산 같은 대기업에만 기업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고생물학에서요, 고생물학에서 영업 비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중간에 변이 되는 그런 종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종이 익스트림리하게 아주 지극히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론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업 비밀, 그 회사 기밀을 갖다가 이분이 노출을 했기에 망정이지. 저렇게 중간에 변종되는 것이 별로 사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희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설을 세워서 지금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분들은 이런 지능설계 이론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과학적인 사실 다 몰라도 성경에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거기에 쇠창살과 유리와 그리고 콘크리트가 벽돌이 날아와서 붙어가지고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950년에 5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에서 이미 그것은 지능을 가진 원인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본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물과 창조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는 1장, 2장, 3장 이렇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때 그런 삶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질과 깊이가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에는 생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생명에 그냥 횟수를 더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횟수에 의미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날수를 더해가는 존재하는 생명이라면 그것은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입니다. 단지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 존재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그 생명의 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보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 어디서 만날 것인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풍성한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중요하게 눈여겨볼 곳이 세 곳이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고 라고 말하는 것은 by him입니다. 그를 위하여 for him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섰다 in him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도구적인 원인자가 되셨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힘에 의하여서, 지혜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다. 그분은 바로 창조의 도구적인 원인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종 원인이 되고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이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원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적인 원인자이십니다. 그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원인이자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갈수록 그냥 횟수를 더해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 정말 받을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주님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본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지 주님이 우리의 하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하인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어떤 때는 성에 안 차면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존재 목적이 명확해질 때에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많아요. 좀 패러독스 같은 모순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하여 살다 보면 세상이 왜 이런가? 왜 나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는가? 왜 이리 헛되고 헛된가? 그런 고백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야, 참 생에 보람이 있네. 내 삶이 이렇게 멋있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보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 땅에서 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을 모르고 공허하다고 한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한 법이다.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런데 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거기에 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이 잘 되게 살아가면 허무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지 보존의 원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떼에게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냥 삽니까? 아니면 질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횟수를 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젊은 여성이 근사한 식당, 화려한 식당에 가서 아주 좋은 음식을, 점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친구 한 명이 같은 식당에 왔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식탁 위에 곱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보고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뭐 특별한 날이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이 두 살 난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우리가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얼굴에 호기심을 가지고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들은 어디 있냐? 그 여성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 엄마한테 맡겨서 아기를 데리고 오면 이렇게 근사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근사한 점심을 먹기 위하여서 아들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만났는데 정작 아들은 엄마한테 맡겨놓고 떼놓고 왔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사한 식사를 즐기려고 아기를 버린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삶을 즐기느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떼어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나름대로 근사한 삶,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찾느라고 주인공이 되어야 될 예수님은 저 뒷전에 밀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창조물보다 창조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세월만 더하는 삶이 아니라 나이만 먹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